3, 4번. 여기 3, 4번, 4, 5번. 여기가 다 이렇게 삐뚤삐뚤해요. 흔들려. 척추 불안정. 허리가 흔들려요.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질 거예요. 이 뼈가 4번, 5번. 무릎이 왼쪽이 여기가 지금 안 좋아요. 여기. 이게 많이 안 좋아요. 이상 못 굽혀요. 네, 이상. 어디까지 굽히나 굽혀보세요. 아,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. 네, 그 정도. 더 이상 안 돼요. 어디까지 되나. 네, 좋아요. 예, 네, 좋습니다.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 너 허리 여기에 여기 아픈 거. 이거. 네, 이건 몰랐죠. 이쪽도 이쪽은 별로 안 아파. 이쪽이 더 아파요. 이렇게. 여기는 여기도 3, 4, 4, 5번. 네, 좋아요. 자, 좋아요. 자, 아이고 괜찮아요. 좀 참아야 돼. 지금 3, 4 되어갔네. 3, 4, 4, 5, 다 조금 박혔어. 박혔어. 하나 더 줘요. 3, 4, 4, 5. 좋아요. 쉿. 어, 좋아요. 오케이. 조금 됐어요. 이게 됐어. 된 것 같아. 된 것 같아. 어려운 거예요, 이게. 어쩔 수가 없어. 되게 아파야 돼. 되게 아파야 돼. 아니, 어쩔 수 없어요. 맞는 것 같은데, 여기. 됐다. 좋아요. 자, 볼까? 자, 힘 빼보고. 땡기는 거 좀 나요? 허리? 무릎 말고. 요 앞에 땡겼던 거. 좀 편해져요? 부드러워요. 많이 부드러워졌어요. 네. 많이 부드러워져야 돼. 네. 많이, 여기까지 무릎도 네. 좀 대고. 많이 부드러워져야 돼. 자. 머신 줘야 돼. 머신을 때리고 실을 넣고 다시 때려야 돼. 자, 지금 아플 거야, 되게. 자청으시네. 엄청 안 아파요? 아파, 아파, 이거 아파요. 안심, 이제 안정. 다 끝났어요. 자, 힘 빼보시고. 지금 이게 허리가 부드러워진 거예요. 허리 때문에 못 올라가는 무릎 부분을 내가 치료한 거야. 지금 뭐가 좋아지는지 느끼고 있어요? 예? 네? 네. 네. 병원이 싫어요, 병원이. 왜? 시어머님도 또 그렇게 병원에 오래 또 왔다 갔다 했지. 또 신랑 그래서 정말 사위딸들 돈 벌어놓은 거 없고 다 했지. 아들 때문에요. 1년 병원 생활 했지. 그냥 병원이 아주 무섭고 싫어요. 그래서 아주 안 가는 거라. 이제 여기 포커싱 해야 돼요. 자, 이제 됐어. 이제 괜찮아. 빼요, 빼요. 안 고치. 이걸 있잖아요. 잠깐만. 이거는 중요한 거는 병을 고치냐 안 고치냐의 문제예요. 고치느냐 안 고치냐의 문제야. 쉿. 어머니가 거기 평소에 너무 아프셨던 거라 좀 안쪽으로 가야 돼.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요.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게 아까하고 다르게 쭉 올라갈 거야, 이게. 아까는 고관절이 안 올라가서 이 엉덩이가 이게 쭉 받쳐주거든? 다시 내렸다가 올려보세요. 쭉 완전 더 해도 돼요. 더 해도 돼요, 예. 오케이, 지금 많이 좋다. 예. 좋아요. 야, 자, 좋아요. 여기까지만 합시다. 자, 여기. 아유, 너무 힘드셨어. 어떡해. 어떡해. 고생하셨어. 원장님 죄송해요. 아니야. 어쨌든 그래도 허리하고 무릎 일부는 지금 한 대까지는 편해질 테니까 네. 몇 가지만 만족합시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어요. 아유, 원장님. 그래도 아마 앉았다 놨다 한번 해보세요. 훨씬 편해질 거야, 그냥. 이래는 거예요. 항상 그렇게 앉아 계시고. 네, 이래 앉아. 다시 한 번만 일어나주세요.
그리고 앉아보세요 한번. 앉으라고요? 네. 아 왼쪽은 굽히지가 않는구나. 이쪽은 이랬는데 이거는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세요. 훨씬은 편해졌을 거예요. 그냥 어느 정도까지, 그 정도. 네, 좋아요. 네, 좋아요. 고생하셨어요. 그러니까. 앉을 필요도 있나네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여기까지.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. 네. 앉을 거 뭐가 땡기는 것 같아요, 위에서. 너무 스트레스가 안돼. 너무 잘못하면 아니면 아주 사고 같아. 쇼크 생기겠어. 그래요, 고생했어요. 예, 예.